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 영혼의 단짝 병원 선생님과. 안녕하십니까. 네. 이 김은총 씨가 은총 씨가 지금 남미 투어. 아. 를 갔기 때문에. 그거 위험할 수도 있는데. 자주 가네요. 이 워낙 자주 갔던 네. 친구고 이 몸 건강히 멋진 공연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네. 바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고요. 예. 또 이제 가끔 이렇게 네. 이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네. 저랑 병원 선생님이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은총이가 항상 집에 있으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투어도 없고. 투어를 가게 되면서 네. 영혼의 단짝인 우리 초창기 이 멤버. 리뷰 시조새 둘 다 가끔 이런 이벤트가 예, 준비가 되곤 합니다. 그렇죠. 재밌죠 이게. 그래서 병원 선생님과 제가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당분간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는 즐겁습니다. 저도 즐겁습니다.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예. 은총 씨가 건강하게 돌아오시면 또 각자 또 제자리로 예. 돌아가는 시스템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깁슨에서 개발한 레스폴의 시그니처 모델은 소파 픽업을 장착하고 있었으며 이후 54년 레스폴 커스텀 주니어 스페셜 모델이 발매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57년 깁슨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험버커 픽업을 장착한 첫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스폴과의 엔도서 계약 문제 등이 발생하며 1961년부터 68년까지 레스폴 모델 생산이 중단됐죠. 68년 레스폴 스탠다드의 생산이 재개되며 연주자들은 다시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를 대표하는 두 대의 레스폴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의 기타고요. 오, 야 이게 60인가 봐요. 네. 이게.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레스폴 스탠다드 50스. 50스. 네, 50이죠. 네. 그리고 병원 선생님이 들고 있는 모델이 60스. 오. 네, 60입니다. 이 간단하게 이 공통 사양과 차이점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자면 마호가니 바디에 2A 피겨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는 건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아쿠핀시가 동일하게 동일하고, 예. 예,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호가니 넥, 로즈우드 지판, 예. 미디엄 점보 프렛, 예. ABR1 튜노매틱 브릿지 예. 예, 사양이 동일합니다. 그러네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넥 프로파일이죠. 60이 좀 가늘죠. 그쵸? 얇고 60이 슬림 테퍼 넥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 50이 빈티지 50 넥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헤드머신 네. 헤드머신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50이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60이 그로버 오토매틱 튜너. 이게 좀 더 튼튼하게는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 오리지널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픽업이 달라요. 아 이게 다른 거예요? 네 다른 픽업입니다. 50 같은 경우는 버스트 버커 1, 2 네, 픽업셋이 장착이 되어 있고 60 같은 경우는 버스트 버커 61R, 61T 61R, 61T 네 이렇게 네. 픽업셋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단순한 연주감뿐만 아니라 약간 사운드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50부터 한번 병호 선생님이 연주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게 껴서 쳐도 되는 거죠? 네 가시죠. 가보겠습니다.
저는 네. 은총 씨의 레스폴 연주도 좋아하지만 아, 병원생 레스폴 연주. 아, 그렇죠. 제가 7월 4일 행이라. 아, 멋있습니다. 다음은 60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느낀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네. 모르겠어요. 이게 연주를 하면서 조금 달라진 느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50이 약간 중음역대랑 저음역대가 좀 더 강하고 두툼하죠. 60은 그러니까. 약간 뭔가 엣지가 살아있어서 좀 더 쏘는 듯한 네, 약간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차이를 어떻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50그 트래블 픽업, 네. 에어 픽업이 60 프론트쯤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단계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좀 그러니까 좀 멤버가 좀한 서너 명밖에 안 된다. 네네. 그러면 좀 50을 좀 쓰시고 그 리듬 기타랑 나눠져 리드 기타가 나눠져 있다 그러면 요게 더 윤곽이 뚜렷할 것 같네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레스폴 모델을 워낙 좋아하고 있고 매일 모델 자체를 레스폴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50, 60 이제 물론 연식은 다르지만 예전에 50과 60 둘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클래식 모델도 사용을 해보고 네.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는데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50 쪽이 더 맞는 이유가 사운드를 떠나서 내 기준은 두툼한 모델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병원 선생님께서 두 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네. 잡았을 때 큰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연주감이 차이가 있나요? 아 이게 네. 넥 프로파일이 좀 굵은 기타 뭐 노케스트라든지 네네. 59 뭐 네. 50년대 걸 네. 이렇게 지레 겁먹은 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나 두꺼워서 나 손작은데 두꺼워서 나 저거 못 쳐 못 쳐. 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게 두꺼우면 두꺼운 그래서 이렇게 감기는 맛이 그렇죠. 감기는 맛이죠. 예, 감기는 맛이 있고 이게 기타는 어차피 손에다 넣어 갖고 치는 거니까 네네. 이 속에서 노는데 얇으면 이게 가늘면 이게 겉돌아요. 네네네. 그래서 굵은 게
굵은 게 가는 것만큼 잡기 편합니다. 예. 뭐 나는 뭐 얇은 건 싫어, 뭐 두꺼운 게 좋아가 아니라 다 편한데 굵은 것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레건 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60과 50, 이 레스포 스탠다드를 대표하는 두 모델이죠 지금. 그럼요. 이 모델을 한번 손에다 잡아보시고 이 연주감이 더 편한 것을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사운드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병원 선생님 연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차이점을 좀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과 60 차이점이 도대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이제 레스폴 50의 매력은 무엇이고 60의 매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저는 뭐 기타를 40년 쳤는데도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가끔 봐요. 네.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주 아픈데도 잘 이렇게 만져주고 가려운데도 잘 긁어주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촬영하고 네. 영상 편집을 하면서 지겹게 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올라갈 컨텐츠를 잘 안 보는 편인데. 아, 그렇죠. 네, 질리니까. 저도 한 번씩은 모니터를 네. 해야겠다. 그리고 뭐 우리 레코딩 타임스나 뭐 이펙트 타임스도 이렇게 이펙트 궁금하니까 네네네. 그거 자주 봅니다. 또 막 그 동료들이나 가고 막 아는 척도 좀 하고 야 그거 막 못 써 막 이러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